네, 라스트 성공전략 2부 막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막 마감이 됐는데 말이죠. 코스피가 어제 종가 대비 2포인트 빠진 1718포인트. 1720선 어제 턱걸이하면서 그나마 이것도 좀 못마땅하다라는 뉘앙스가 시장에 있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밀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을 감안한다면 더 안 좋은 성적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코스닥도 결국엔 장 막판 몇 분을 남겨두지 않은 채 520선 안착은커녕 하락 반전해버려서 518포인트, 519포인트에도 채 못 되는 518.99로 끝났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거래소에서 팔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한번 자네 들어보죠.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2포인트 내린 1718에서 마감했습니다. 일증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9포인트 오르면서 1730에서 출발했는데요. 꾸준하게 낙폭을 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내는 1720선 아래로 내려와서 1718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3천억 원 정도, 반면에 기관이 2천억 원 정도, 외국인은 146억 원 정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출발은 좋았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지금은 하락으로 방향을 튼 상태인데요. 0.79포인트 내리면서 51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출발은 524포인트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혼조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520선까지 내주면서 518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매도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개인이 175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은 54억 원, 외국인은 98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원 30전 내린 1115원 3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호주의 기준금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지만 이미 시장에 예견됐던 일이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1112원에 출발했는데 꾸준하게 111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83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매출 호조와 함께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6% 오르면서 13만 8천 원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과 KB금융은 약 보합 1%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LG화학만이 강보합 1% 오르는 가운데 반면에 LG전자는 3%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는 오늘 1% 급등하는 1% 오르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외국인 팔거래일 매수에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올랐습니다. 소디프신 소재 역시 올랐습니다. 다음은 어제 실적을 발표하더니 어제에 이어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9% 급등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1분기 사상 최대 수준 매출액을 발표하면서 오늘 4%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SK컴즈는 오늘 실적 발표하더니 7%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산그룹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데요. 두산그룹주가 어제는 두산건설의 루머로 인해서 급락하더니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건설이 강보합으로 흐름 바꾸면서 마감했고요. 두산건설이 3%, 두산인프라코어가 2.7%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4월 자동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자동차 부품주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2%, 기아차 4% 올랐습니다. 성우하이텍, 한라공조,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주까지 7%, 5%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보험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청약이 이틀째 진행되면서 그동안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되던 보험주들이 다시 관심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화재가 1.6% 올랐습니다. 대한생명도 2%, 동부화재도 2% 올랐고요. LIG 손해보험도 3%, 메리츠화재도 3%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건설주들은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두산건설에 대한 시장 우려가 퍼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GS건설이 3.7%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림산업대 역시 4%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우랑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아, 오늘 장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네요. 아, 이제는 시장이 무엇으로 올라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면밀히 해봐야 또 내일 장을 대하는 내일 모레장이죠. 정확히는 네, 그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동일종금증권 투자전략팀에는 원상필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아침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장중에 사실 하락반도 되면서 그런 느낌마저 봤습니다. 주 원인은 중국장이 좀 빠져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투자 심리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흐름들이 지속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 증시가 하락했고요. 더불어서 국내 건설주들의 그 리스크도 오늘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현 지수대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 이제 호주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그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시장 판매 호조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건설주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은행 업종도 동반 하락하는 등 신용 리스크와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지수는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제 실적 모멘텀도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올라갔었던 3월장도 있었고 또 실적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었던 4월장도 있는데 5월장은 무엇으로 우리가 상승을 1800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어떤 재료가 가장 강력하게 믿을 만한 재료가 될까요? 5월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적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제 5월, 6월, 이제 6월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멘텀 공백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구간에서 지수가 18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변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6월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들이 5월달에 집중적으로 선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현재 국내 증시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PR로 보나 또는 상대적인 PBR 또 밸류에이션 상대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재 아시아 및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한국 증시가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런 저평가 인식이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된다고 하면 지수는 1800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이면서 사실상 지금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대 변수는 계속적으로 출회됐던 국내 기관들의 펀드 환매가 멈추고 개인들이 다시금 그 간접 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700포인트에 위치했던 악성 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 적립식 펀드로는 1월 평균 한 1조에서 2조 정도의 자금이 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확실히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게 되면 개인들의 적립식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기관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MSCI 편입 기대감이 5월에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싼 맛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MSCI 재료도 있고 사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시가 계속 오른다면은 개인들 지금 뭐 시중에 부동자금 많다고 하는데 이 자금도 결국에는 우리 증시 쪽으로 뛰어드는 결국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또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5월에 1800 간다라는 것에는 여전히 동일하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세 가지 변수를 아주 깔끔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저희는 5월 증시가 추세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 182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하고요.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짧은 조정 이후에 강한 시세 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일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는 날이죠. 어린이날이니까 그 다음날 이제 투자 전략을 조금 세워야 될 텐데 오늘장 분위기, 어제장 분위기를 쭉 보면서 수급 보면서 이것 봐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매도하는 것이 영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일단 해주셨는데 내일 모레장, 휴일 다음장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보면 좋을런지요? 네.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그 투자자분들 푹 쉬시고 지금 이제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멘텀 부재기 때문에 한동안 시장은 외부든지 또는 내부에서 출현하게 될 새로운 그 모멘텀을 기대하게 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지루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은 이번 주 그리고 길게는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12주 연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격도라든지 전반적인 가열 지표들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매우 천천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언제라도 그 모멘텀이 출현한다고 하면 시장은 강한 상승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변수는 결국 국내보다는 해외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M&A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그 호재가 미국 증시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과거의 경기 회복기에 이런 M&A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부각되면서 지수가 랠리를 보였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그 기업들의 인수 합병 소식이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짧은 조정 후에 나타날 반등에 대비해서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많이 오른 자동차주는 휴일 지나고 그 다음 날쯤에는 뭐 시초가나 아침 오전장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또 이제 삼성생명 다시금 오늘 그 공모주청의 마무리를 하는 날을 맞아서 보험주가 또 반짝했는데 보험주는 지금이라도 좀 사볼까요? 구체적인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요. 네, 삼성생명 상장 뭐 가 열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저희 회사 영업부를 다녀왔는데요. 뭐 지금 고객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상당히 오랜 그 긴 시간을 기다려도 지금 상장 그 청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얻고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결국 이런 흐름들은 시중에 풀려져 있는 엄청난 유동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이 하나의 트리거만 발생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증시로 유입되면서 지수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생명 하나만 떼어놓고 보자라고 하면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려졌듯이 지금 11만 원대라는 가격이 사실상 별반 메리트를 느낄 수 없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뭐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생명을 사지 못한 그런 매수가 일시적으로 금융업종 내 특히 보험이나 은행업종으로 유입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모멘텀은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업종 내에서 지금 삼성생명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타 보험주를 사는 것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매도는요? 자동차 오늘 급등했는데요. 네. 가장 뭐 큰 모멘텀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마켓 시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주 관련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 자동차 업체가 완전히 새롭게 지금 패러다임을 새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있는 반면에 이미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전략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가열 그리고 특히 고평가 논란이 이제부터는 좀 제기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 외에 그 기타 다른 보험 업종에 대한 매수 전략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좀 보장을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자동차주는 뭐 의견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해라 마라 상충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원상필 연구원님께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 정도가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신다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분들 편안한 연휴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의 이자가 2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7년 전 7조 원의 3배 수준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인 2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20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채무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국가 채무 이자는 더 늘게 됩니다.
작년 말 현재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13조 5천억 원으로 연 4%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이자는 5천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채무 이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채무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특히 국채가 이자 비용 증가의 주 요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국민은행의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값은 3월보다 0.1% 떨어져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14개 구의 집값은 지난달 0.1% 떨어졌으며 강남 11개 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집값은 3월 대비 0.2% 올라 보합세를 보였지만 매수세는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0.2% 떨어져 전체 집값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강북 14개 구는 0.3% 하락했으며 강남 11개 구도 0.1% 내렸습니다.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의결해 이달부터 시행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병원에 약품을 팔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면서 허위로 경쟁사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신고 시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자사나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은 각종 법안에 산재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기 위해 1993년에 제정됐지만 신산업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개정법에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 분야의 경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 산업의 창업과 공장 설립 절차, 입지, 환경 규제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 업종 간 이해 갈등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 투자증권이 6월 말까지 양천, 평촌, 성남, 성북지점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차의 제네시스 시승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시승에 참가하는 고객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전문 카마스터의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운전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다음 달 30일까지 고객이 서프라이즈 적립식 펀드나 랩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한 계좌당 1,000원씩을 빈곤가정 어린이를 위한 위스타트 운동의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교보증권은 오는 7일 오후 1시까지 현대차와 NHN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원금 비보장형으로 연 16.9%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최소 청약 금액은 100만 원이며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만기 3년형 상품입니다.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을 기초자산으로 최고 연 12.2%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삼성증권 ELS 7종을 오는 6일까지 각각 100억 원 한도로 판매합니다. 3년 만기인 이 상품은 투자 기간 동안 두 종목 모두 4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36.6%의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미국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은커녕 장중에 모두 하락 반전하면서 각각 2포인트 혹은 약보합 정도로 마치면서 코스피는 1720선이 하회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결과적으로 현 선물 모두 매도하게 됐고요. 기관도 또한 매도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가 부모님들로부터 받을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투자자들도 어디선가 날아들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김종성 아나운서는 아마 내일 모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고맙습니다.